뭐할것 같아? 영화는 무엇을 시작한다? 영화는 두 가지 시작한다.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에세이 집착한다는 말은 늘 거야 말 거야도 더럽게 집착한다. 그치 지수야? 자, 오늘 제목부터 가면요. 일단 right 하는 뜻다 말해봐. 형용 다 나오면 안 돼. 동사 빼고 다 있어. 형용사, 형용사, 명사, 부사. 옳은, 올바른 이거죠. 똑바로 막 이런 거. 네, 또 오른쪽. 네. 발음 비슷하지? 그렇죠? 그리고 옳은 것 해도 옳은 것 되는 것. 그래서 명사로 권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세 가지가 다 아니지. 부사니까.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지금은 요 느낌이야. 희열이 여기죠. 여기인데 여기는 분명히 장소의 개념인데, 그쵸? 시간과 장소를 얘들아 왔다 갔다 해서 개념을 넘나들 수 있거든. 디스는 분명히 여기고 데스는 분명히 저기인데, 이걸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면 디스는 오늘 가까운 거, 데스는 과거의 그날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라는 표현이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지금의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right는요? 모른다고? Right now. 뭐야? 당장이 나와. 바로 여기. Right now. 지금 바로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Wait이라는 단어는 모르기가 힘든 단어기는 해요. 그쵸? 처음에 외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영어를 배울 때. 무슨 뜻이에요? 자신있게 말해. 기다리다. 동사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끝났으면 말을 안 했겠지. 그치. 오늘부터 얘들아, 우리는 wait을 기다리다로 해석하지 않고요. stay의 개념으로 기억합니다. stay가 무슨 뜻이야? 머무르다예요. 머무르다,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wait 이러면 보통 기다려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쵸? 기다려라고 해석하자는데 기본은 뭐냐면 wait,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야. 움직이지 마의 느낌이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걸 기다리다라고 너희들이 외워버리면 지금 오늘 미친 듯이 나오는 단어 I will wait for you에서 이 for이 왜 들어갔어요가 돼. 그치? 왜냐면 나는 기다린다 너를 하면 되잖아. 그치? 목적어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바로 너야. 다 괜찮잖아. 근데 이거 안 붙으면 안 되는데 우리 look at 하는 것처럼. 그쵸? listen to 이거 하는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지금 wait이라는 말은 기다리다가 아니라 기본이 뭐라고요? 머무르다, 가만히 있다야. 그러면 이걸 먼저 해보면 얘들아, 나는 기다릴 거야가 아니라 나는 여기 가만히 있을 거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올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게가 돼서 너를 기다릴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자, 동사에 ing 붙었어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머무르는 것, 머무르고 있는, 머무르면 서. 지금 제목에서는 솔직히 세 가지 다 되죠. 바로 여기서 머무르는 것, 괜찮고요. 바로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괜찮고요. 바로 여기서 머무르면 서, 괜찮고요. 제목으로 본다면 1번이 가장 좋기는 하지. 바로 여기서 머무르는 거.
그치. 같이 해석할 아이가 없어가지고 1, 2, 3번 중에 정확히 뭐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동사에 ing 붙으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oceans. 아는 단어? 맞아요? sea는 얘들아, 진짜 그 소금 맛이 나는 어떤 물의 덩어리 자체를 sea라고 한다면, 오케이? 오션은 사람들이 이름 적어. Pacific Ocean 이런 식으로. 오케이? 바다의 이름을 이렇게 요만큼은 대서양이고 요만큼은 인도양이고 그 양에 해당하는 거 있죠. 해양 할 때. 오케이? 그거 할때 바다의 느낌이에요. apart 무슨 뜻이에요? 왜 이래? 기본 단어를 모르더라고. 팔트는 알지. 자, 선생님이 피자를 사왔어. 네 조각을 냈어. 그러면 이게 파트지. 그럼 이게 어 파트지. 이해 돼? 한 부분이죠. 이한 부분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 똑 떼서 먹죠. 잘했어. 그게 어파트야. 그러면 이 선생님이 선택한 한 부분이 나머지 원래 있었던 전체와 어떻게 된 거야? 똑 떨어져서 내 입으로 쏙 들어가죠. 오케이? 이거 얘들아, 이거 문법적으로 가르쳐 줄때 사실은 너희들이 단어책에서 보거나 이러면 apart는 얘들아, 여기서 어라는 표현이 따로 떨어진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죽어도 기억을 못하니까 이 그림을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이거는 선생님이 만들어낸 방법이야. 오케이? 한 조각이 한 부분이 뚝 떨어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파티가. 그럼 얘들아, 그 조각이 지금 뭐래? 바다만큼 큰 조각인 거야. 그쵸? 바다만큼 큰 조각들만큼 떨어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다, 커다란 바다만큼 떨어진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갈게. 하루를 지나 보냈는데 또 하루가 왔어. 그래서 매일매일이 되는 거야, 날마다. 오케이? 하루를 열심히 힘들게 보냈더니 또 하루가 왔네? 그럼 또 하루 보내야지? 그래서 날마다. 그럼 여기서, 날마다 매일매일 바다들만큼 멀리 떨어진 너와 나 이런 거죠. 오케이? 오케이? 하루하루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너와 나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느린 나는 느리게 나는 둘 다지. 기억하세요. 형용사일 거야, 부사일 거야, 선택은요, 무조건 다음에 해석되는 애. 오케이? 얘랑 같이 다음에 해석되는 애. 만약에 얘랑 다음에 해석되는 애가 명사면 형용사예요. 얘랑 다음에 해석되는 게 명사 말고 나머지면 부사예요. 그럼 여기서 느린 내가가 답이면 이건 슬로우야. I라는 명사랑 해석을 했으니까. 근데 이 글은 구조가 나는 느린 간다. 안 되지. 나는 느리게 간다죠. 그럼 지금 얘가 slow라는 표현이 동사랑 해석이 됐지. 명사랑 해석 안 됐으니까 따라서 부사예요. 오케이? 나는 느리게 천천히 간다. insane. 아는 사람? 미친이라는 표현 세 가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crazy 있고요, insane 있고요, mad 있어요. 너희들이 아는 거? crazy라는 표현은 진짜 기본적으로 정말 미친 거야. 아하하하 하면서 막 웃으면서 다니는 거. 머리 꼬꼬꼬 다니는 느낌. 오케이? 그리고 insane 했을 때이 sane이란 표현이 얘들아 제정신인이란 표현이에요. 약간 의학적인 표현 있죠. 제정신인 이런 표현이요. 거기다가 낯이 붙으면 제정신이 아닌 이런 표현이 돼서. 오케이? 그래서 미친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드는 얘들아, 여기에 약간 앵그리가 들어간 거야.
너희들이 크레이지랑 매드의 차이를 좀 본다면, 아까 크레이지는 뭐야? 밝게? 밝게? 미쳤어. 웃으면서, 그치? 머리에 꽂고 약간 미친 요건 이런 느낌이고. 그쵸? 매드는 뭐 하면서? 약간? 화내면서 미친. 그래서 요새 그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요새 요 미친이라는 크레이지라는 표현을 어디서도 많이 쓰냐면, 얘들아, 영화를 봤는데, 와, 미쳤어. 그치? 영화 봤는데 미쳤어, 그거. 완전 재밌어. 크레이지가 얘들아, 요새는 되게 강조되는 표현으로 좋게도 쓰이잖아. 근데 It's mad 하는 거 조금 어색하지.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뭔가 앵그리의 느낌보다는 스마일의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크레이지, 그쵸? 그래서 약간 크레이지가 요새는 좋게도 느껴져요. 오케이? It's crazy. 아까 미쳤더라. 영어 완전 대박이더라. 이러는 거. 근데 이럴 때 얘들아, It's insane 돼요? 이 느낌을 알겠어? 야, 그 영화 제정신이 아니더라. 이건 이상하지. 그치? 요런 느낌이야, 얘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구별해서 쓴다면, 세 개를. 그 insane이라는 표현은 보통 사람한테만 거의 쓰는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crazy나 mad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에도 표현을 할수 있지만, insane 같은 경우에 사람한테만 쓰겠지. 이랬어? 이랬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go insane이에요. 근데 이거 말 돼요? 나는 천천히 가고 있어, 미친. 말 돼요? 정신이 아닌 것처럼. 아닌 것처럼? 마지막처럼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정신이 아닌 상태로. 3G 보세요. Go. Get. 그럼 모르는 단어 없죠? 고는 가다. Get은 없다, 가지다. 그러면은 잘하다. 잘하다, 뭐 키우다도 괜찮고요. 오케이? 거의 과거야. The food went bad. 다 과거형으로 썼어. 핵심은 뭐냐면, 자, 뒤에가 뭐예요? 다 형용사죠. 나쁜, 더, 나이, 등, 화가 난. 다 형용사죠. 형용사를 만난, 이 문장 기억하세요? 형용사를 만난 모든 동사는 다 be나 become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 The food went bad. 뭐예요? 그 음식이 나쁜 상태가 되었어. 그래서 얘들아, go bad 하면 상했다라는 표현, went bad. 맛이 가다. 맛이 갔어. 그러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나는 더 나이 든 상태가 되었어. 나 나이 먹었어. 이러는 거죠. 오케이? 내가 한 살이나 더 먹었어. 이러는 거죠. 얘는요? 그녀는 화난 자랐어. 안 되지. 그치? 그럼 너희들이 얘들아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해. 이게 말이 안 되면. 되게 막 화를 내면서. 그치. 화를 내면서 자랐어. 엄마 아빠가 잘안안 해줬나 봐요, 선생님. 이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피거든. 그거 하지 마세요. 써 있는 그대로 가야 돼. 오케이? 자, 그녀는 화난 상태가 되었어 하는 거예요. 오케이? She go angry 해도 She went angry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왜 선생님이 여기서 grew angry를 했냐면, 고는 이세 가지 얘들아, 쓰리지. 물론 여기서 선생님이 모든 동사라고 했잖아요. 다른 동사들도 괜찮아. 만약에 형용사를 만났으면. 근데 특히나 요세 가지, 3G라고 하는 애들이 특히나 형용사를 잘 만나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화살표의 느낌이 있어요. 간다. get, 얻다. 뭔가가 나에게 오는 거지. 그러는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쵸? 약간 화살표의 기념이 있는 세 가지 쓰리지. 똑같이 G로 끝나는 동사 세 가지.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나 뒤에 형용사를 많이 만날 가능성이 있어. 이 화살표적인 느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도요. 나는 천천히 가고 있어가 아니라 뭐예요? 천천히 되고 있어. 어떤 상태가? 미친 상태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고 있어. 미쳐가고 있어.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들어. 너의 목소리를. 히어는 뭐만 있으면? 귀만 열고 있으면 들리는 거. 리스는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붙는 게 자꾸 투라 그랬어. 어디 어디에 귀를 기울이다. 그러면 내가 귀만 열면 이 목소리가 들려. 뭐로 들려? 전화로. 전화상으로. 얘가 왜 전화상이에요? 자, 지금은 모든 게 다 와이파이도 무선이지만 옛날에는 전화를 하려고 해도 뭐가 꼭 연결이 되어 있었어야 됐어? 선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야 했고요. 인터넷을 하려고 해도 여기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었어야 됐어? 선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즉, 어떤 기계에, 전화기라는 기계에, 컴퓨터라는 기계에 선이 접촉이 되어 있어야만 했어. 이해되지?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라인이라는 게 전화선이에요. 그치? 그리고 여기서 덜을 쓴 건 얘들아, 너랑 나를 이어주는 그 전화선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더 라고 했어요. 너랑 나를 이어주는 그 전화선에 접촉을 해야 하면, 그쵸? 오케이? 전화상으로 네 목소리가 들려. 근데 그것은, 즉 전화통화하는 것은 doesn't stop, 멈추지를 못하더라. 그 고통을, 여기서는 얘들아 뭐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렇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너랑 맨날 떨어져 있고, 그치? 내가 좀 미쳐가고 있는 이 고통을, 그쵸? 멈출 수는 없더라. 만약에 내가 본다면 너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never이라는 표현이 쓱 들어가면 훨씬 더 자연스럽지. 볼 수 없다면. 근데 next잖아. 옆이잖아, 얘들아. never이 빵프로죠. 근데 빵프로 옆에라는 건 얘들아, 빵프로보다 조금 있더라도 한 1, 2% 정도 되겠지. 그래서 next to never 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너를 볼 수가 없다면 지금 여기서 never 이라는 표현이랑 ever 이라는 표현 라인 맞추려고. 그쵸? 내가 너를 아예 지금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런 상황이라면 난 그래서 처음에 얘들아 첫 번째 처음에 이거 오션스 어파트 할 때 여자가 유학을 갔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여자가 유학을 갔나? 왜냐면 전화통화는 한다고 하니까 또. 그쵸? 오케이?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간단한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점점 우리는 멀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인 것 같고요. 오케이? 어쨌든 여기 지금 어떻게 의문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뭐를? 영원을.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어? 이거죠. 자, 여기서 외울 몇 번? 이것도 보여줘야 돼. 자, 의문서 언제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무엇은 빠지지만 어디서 1번은 어디, 어디서, where. 2번은 동사는 했던. 3번은 어디서 동사하는지, 동사하는 장소. 13. 그럼 여기서 1, 3이 동시에 갈 순 없어. 이거 ever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가는 곳이죠. 상관. 응. 네가 가는 곳이 ever 어디든지 상관없이 이러는 거야. 이거 약간 never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어디든지 상관없이. 네가 어디를 가든 어디든지 상관없이. 또 한 번. 네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얘는 2번으로 갈게요. 하는 했더니 없어. 오케이? 네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어. 네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 나는 앞으로, 그치? 나는 앞으로 있을 거야. 존재할 거야. 주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동사 원형을 are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몰라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뜻. 아니, 이거 아니야. 나 모르겠어. 수학에서 이게 이건지는 그런 건 모르겠어. 난 수학을 몰라서.
어쨌든 루트는 뿌리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동사의 뿌리라는 거야, 동사 원형이. 왜냐면 동사의 뿌리에 ing도 붙고 ed도 붙고 have pp도 붙고 그쵸? to도 붙고 이러면서 막 달라지잖아. v는? v가 verb. 이거 자체가 동사라는 뜻이야. r은요? r이 뭐야? r. r이 어딨어? 루트. 루트. 동사의 뿌리. 둘이 그럼 달라요? 동사는 이거 아 wait이라는 말이 품사로 따지면 동사고 이 동사에서 이 원형의 모양을 루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 품사 이름이 verb인 거고 오케이 이 품사를 이 얘가 원래 모양이 루트 뿌리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난 여기 있을 거야 바로 여기에 있을 거야. 자 이제 ing가 처리가 잘 돼. 지수야. 이제 ing가 처리가 잘 돼. 뭐? 난 여기 있을 거야. 바로 여기 있을 거야. 가만히 있는 것. 돼요? 가만히 있는. 돼요? 나쁘지는 않아. 가만히 있는 나는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더 좋은 거 있죠? 가만히 있으면. 오!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오케이? 누굴 위해서? 자, 4, 세 가지 뜻. 저번에 가르쳐줬어요. 저번 시간에 바로 가르쳐줬어요. 세 가지 뜻. 너를 위해, 그쵸? This is for you. 웃으면서 말하면, 그쵸? 이거 너를 위한 거야. 너 때문이야. 3번, This is for you. 너 때문이야. 두 번째가 For 2 hours. 동안. 네, 얘들아, 오늘. 되게 중요한 거 선생님이 가르쳐줄 거야. 지금 on, in, at 하면서 우리 전치사를 약간 그림처럼 기억하자라고 했었지. 그쵸? 이 for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앞으로 이 for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요 대가예요. 교환이에요. 등가 교환. 비슷한 걸로 막 바꾸기. 너무 말이 어려우면 천천히 해서 주고받기야. 이 말을 기억하세요. for. 오케이? 그 이, 얘들아, 이 특징 때문에 뭐뭐를 위해, 뭐뭐 동안,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 특징 때문에.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예문 하나 해볼게요. Thank you. for. Choosing us. 여기서는 미도 괜찮지만 우리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 그쵸? 오케이? 그거 때문에 감사해. 했었잖아. 동화는 좀 이상했고요. 그치? 그럼 얘가 왜 for를 썼느냐? 지금 내가 너한테 감사를 주는 거야. 왜? 뭘 받았으니까? 선택해 어, 우리가 선택해 주는 걸 내가 받았으니까. 이 말이 돼? 응. 네가 우리를 선택해 준 거를 내가 받았잖아. 그쵸?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thank you. 너한테 감사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r이에요. 이 말이 돼? 이 말이 돼? pay for 이라는 표현 있죠. I will pay. 내가 돈 낼게. 그쵸? For it.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낼게. 기본적인 해석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뭐를 주는 거야?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게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받을게. 이해돼? 네. wait 갑니다. 지금도 wait for이었지 얘들아. 가만히 있어 나는. 여기서 끝이야. 나 기다리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나 가만히 있어. for you. 너를 위해 가만히 있어. 우와 오면 야 가만히 내가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걸 너에게 주는 거잖아. 그러면 그 대가로 난 뭘 받을 거야? 너. 널 받을 거야 이러는 거야. 이 말이 돼? for은 주고받기 대가 교환이에요. 이 말이 돼?
그래서 I mistook him for my boyfriend. 이런 게 있어. Mistake A for B. 너희들이 이렇게 외워요. 이거를 여기서 이 for를 얘들아 뭐뭐를 위해라고 외워두면 절대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안 돼. 그쵸? 그럼 보세요. mistake라는 표현이 잘못 가져갔다거든. 그쵸? take가 가져가다잖아. 기억나지, 얘들아? have는 가지고 있다. get은 가지게 되다. take는 가지고 가다. 그쵸? 내가 잘못 가져갔어, 걔를. 그치? 걔를 잘못 가져갔어. 이 잘못 가져갔어. 얘, 걔를 가져갔는데 온 애가 누구예요? My boyfriend인 거야. 즉, 아까 등가 교환이라 그랬지. 그쵸? 얘를 나의 boyfriend라고 잘못 가져갔어. 즉, 오해했어라는 거야. 잘못 봤어. 이렇게 되는 거야. 등가 교환 이해돼요? 그래서 for 자체를 얘들아 너희들이 뭔가를 위해라는 느낌에서 좀 벗어나야 돼. 오케이? 2시간 동안, 아까 선생님 동화는 아예 말이 안 되는데요. 그치? 동화는 아예 말이 안 되는데요. I studied English for 2 hours.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뭘 갖다 바쳤어? 2시간. 2시간을 갖다 바쳤어. 이러는 거야. 이해되지? 등가 교환이에요. 오케이? I ask. 내가 요청했어. 그쵸? 내가 요청했어. 오케이? 뭐를? 점심을 달라고 했어. 이거잖아. 점심을 달라고 했어. 이거 뭐야, 얘들아? 이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뭘 써야 돼? 내가 요청을 주었어. 그럼 점심이 오는 거죠. 그럼 여기, 그렇죠. for이에요. I ask for lunch. 이해 돼? 이해 돼? care. for이 되게 많이 붙는 동사들 선생님이 생각나는 대로 지금 하는 거야. care? for 하죠. 그쵸? 내가 뭘 주는 거야? 신경을 주는 거야. 그쵸? 보살핌을 얘한테 줘. 그러면 네가 나한테 관심을 갖겠지. 그쵸? 보살핌에 대한 등가 교환이에요. 이 말이 돼? for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for you, 네가 오겠지. 이러는 거. 그치?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걸 해주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가로 누가 오겠지? 네가 오겠지. 이러는 거. 그래서 이게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릴게. 이러는 거. 오케이? 자! 또 나왔어. 그것이. 그럼 지금 내가 너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걸 가져가든 상관없이. take 가져가다잖아. 여기 숨어있는 말이 바로 뭐냐면 from이에요. 나한테서. 그쵸? 내가 너를 기다리는 것이 나한테서 무엇을 가져가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즉 어떤 대가를 치르든. 그쵸? 내가 무슨 뭘 바치더라도 이러는 거죠. 나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바쳐더라도 이러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하우도 3번 갈게. 하우 1번 어떻게? 하우 2번 하는 했던? 하우 3번은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얼만큼 주어가 동사하는지. 얼만큼 나의 마음이 breaks.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지든지. 그쵸? 저번 시간에 break 부수다 말고 흩어지다라는 표현도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그치? 얼마나 부서져서 흩어지든지 상관없이 나는 있을 거야. 바로 여기에요. 다시 한번 ing 몇 번? 기다리면 서, 머무르면 서. 그럼 네가 오겠지. 되게 영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얘들아? 너를 위해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쵸? 그럼 내가 기다림을 주면 네가 오겠지. 그쵸? 등가 교환. 그리고 나는
가져갔어 이러는 거죠. 자, 영어에서 조금 영어 공부했다라는 표현 하는 애들이 맨날 외우는 게 take it for granted 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지 지수야? 네. Take it for granted 모른다고? 당연하게 여기다. 얘들아, take가 왜 여기다인지 알겠어? 어떤 걸 내가 가져온 거야. 어떤 생각을 가져온 거야. 아, 이거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된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여기서 체크는 여기다 라는 거 생각하다가 됐냐면 여기 뭐가 있는데 이걸 가져왔어. 아, 이거 맞네. 이러는 거야. 그 다음 헷갈리는 부분은 여기에요. grunt라는 표현이 승인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grunted는 뭐예요? 승인? 2번으로 갈게. 승인? 받은. 허락? 받은. 숨어있는 말은 being이에요. 이럴 때. for은 전치사니까 얘들아 형용사 바로 붙을 수가 없거든. 허락받은 것. 이거지. for 왜 들어갔어? for이 뭐라고요? 등가라 그랬지. 그럼 즉 내가 가져온 게 바로 뭐예요? 허락받은 거네. 이러는 거. 지금 이걸 얘들아 for를 누구누구를 위해 라고 외워두면 이 for는 여기서 그냥 얘들아 그냥 닥치고 외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take something 여기 take it 내가 그걸 가져왔어 그치? 내가 그걸 가져왔어 for granted 승인받은 것 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왔어 이러는 거. 이해돼? 그게 그것이 즉 뭐야? for being granted 승인받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서라고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돼, 이게.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없는데요. 그것이 여기 있어요. 오케이? 내가 생각하기에 지속되다라는 건 오래 갈 것이라고 이거거든? 근데 여기 지금 잘 봐야 되더라. 여기 앞에 대시 1번이 숨어 있어요. 동사라는 것이 숨어 있고 이건 저것이라고 해석해야 돼. 여기 지금 헷갈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빼세요. 나는 생각했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 뭐를? 저것을. 그치? 동사라는 것을. 그게 어떤 거냐면 저것이 앞으로 계속 아마도 지속될 거라는 것을. 그쵸, being granted.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 걔네 두 개가 똑같은 줄 알았어. 바꿀 수 있는 건 줄 알았어. 이러는 거야. 여기서 for의 느낌. 그리고 여기서 저것이라는 표현은 이제 내가 기다리면 네가 올 거라는 거. 그치? 내가 기다리면 네가 올 거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라는 거예요. All the time. 보통 얘들아 너희들 올... 더 타임은 많이 알 거예요. 이게 바로 always예요. 항상 이러는 거야. 근데 여기 s가 있는 건 얘들아 좀 쉽게 갈게요. 그냥 sometimes의 느낌으로 가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은 셀 수 없죠. 그쵸? 시간은 셀 수 없어. 이것도 하나 잘 기억하자. 시간은 셀 수 없어. 근데 내가 뭐 봤을 때 선생님 분명히 타임에 s가 붙은 걸 전 봤어요. 지금 오늘도 나왔고요. 그럼 세 가지 기억하세요. 번, 배, 때예요. 오케이. Three times. 뭐예요? 세 번. 그치? 어? 영어로 써줄게. Four times. 네 배. Ancient times. 뭐예요? 고대 때. 이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All the time은 이거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이라면 이거 다 그래서 항상 All the times는 그럼 뭐예요? 이렇게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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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 번 다 그때마다 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그냥 해석할 땐 그냥 항상 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느낌 차이는 좀 있다는 거. 여기. 자, 그래서 여기 얘들아, 오늘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어렵지 않아. 뭘 잘 생각하고 이 부분만 지금 조금 어려워. 다시 한번. 나는 가지고 갔어. 받아들였어. 뭐라는 거? 저것이 내가 기다리면 네가 올 거라는 것이 내 생각에는 그쵸? 계속 될 거라고. 아니면 이 저것이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했대. 우리의 사랑이. 내 생각에는 계속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항상. 그치? 그걸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이라는 건 여기랑 연결되는 거지. 어떻게든 지속될 거라는 거. 됐어? 아니란 얘기가 나오겠죠. 난 들려. 뭐가 들려? 웃음소리가 들려. Laughter. 웃음소리가 들려. 그리고 나는 맛봐. 눈물들을 맛봐. 그렇죠. 눈물이 흘러서 입가에 고인 거야. 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눈물이 흐른다는 표현을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get 갈 수가 없네. 누구 근처로? 네 근처로. 지금은 갈 수가 없네. get 이라는 거 아까 화살표의 느낌 된다 그랬잖아. 고의 느낌이 돼요. 갈 수가 없어. nearly는 near이랑 아예 관련 없는 말이에요. 거의 동사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에요. 헷갈리지 마. 자, 야, 할 수가 없어? 물음표라서 얘가 먼저 나왔어요. 너 볼 수가 없어? 그것을? 왜 C를 썼을까? 이거 진짜 안 보여? 야, 눈만 뜨면 보이잖아. 모르겠어? 라는 표현이야. C는, 그쵸? 봐서 안다의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럼 can't you see it? 이러는 거. 야, 진짜 안 보여? 눈만 있으면 보이는데? 진짜 모르겠어? 이러는 거. 이렇게? 너 그거 모르겠어? 자기야? 그쵸? 여기서 그거라는 건 내가 너 기다리고 있고, 그치?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고, 어떻게든 우리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그거 모르겠어? 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볼까? 까지 뺄게. 너는 지금? 가지고 있다. 생겼다. You've got a friend in me 했잖아. 너 지금 생겼어. 너 지금 나를 얻었어. 그치? 너 지금 나를 얻었어. 뭐 하고 있는? 미쳐가고 있는 중인. ING 살리지. 그쵸? 너는 지금 미쳐가고 있는 중인 나를 얻었어. 이해되지? 너 안 보여? 나 지금 미쳐가고 있잖아. 라는 표현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okay? You've got me going crazy.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하세요. 아, 너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거. 되게 영어스러운 표현이야. 너는 미쳐가고 있는 나를 얻었다. 너는 미쳐가고 있는 나를 지금 막 얻었다. 이런 표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You make me crazy 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ing 현재 분사 살려서 현재 진행형 살려서 그쵸?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okay? 자, 또 갑니다. 네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상관없이 네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는 앞으로 있을 거야. 바로 여기에 머무르면 서 네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쵸? 너랑 바꾸려고 나의 기다림을 너랑 바꿀 거야. 이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또 나왔어.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나로부터 무엇을 가져가든 상관없이 즉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리고 나의 심장이 마음이 얼만큼 부서지든지 상관없이 나는 또 있을 거야. 바로 여기에 기다리면서 즉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즉 네가 오면 기다림을 멈출 거야. 자, A는 뭐예요? Wonder. 돌아다니다. O는 뭐예요? 궁금해하다. 여기서 how 몇 번? 해줘. How 1번에 어떻게?
얼만큼? 2번은? 빨리 말해. 하는? 1번, 2번 하는 했던 거. 3번은? 어떻게 동사하는지? 어떻게 동사하는지 동사하는 방법. 그러면 3번.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해. 그치? 뭐 할 수 있는지 조동사 다음이니까 당연히 또 한 번 루트 동사 원형.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이 로맨스에서. 이 로맨스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알아요 혹시? 로마에서 나온 말이야. 로만 하면 로마 사람의 로마의 로마 이런 뜻이거든. 왜 얘들아 로맨스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고 약간 상상하는 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배용준 같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거. 옛날에 겨울연고 한창 유행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뭔가 한국의 컨텐츠를 보면서 뭔가 한국적인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BTS 같은 느낌을 딱 떠올린다면 그쵸? 그러면 와 되게 잘생기고 멋지고 와 예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 한국적인이라는 말이. 물론 우리에게 한국적인이라는 말은 한복 입고 한옥에서 그쵸? 윷놀이하고 이런 느낌이지만 다른 외국 사람들한테 뭔가 한국적인이라는 느낌은 지금 되게 현재는 되게 힙한 느낌이 나죠. 이 말이 돼? 옛날에 로마가 그런 느낌이었대 사람들한테. 로마스러운 느낌 나면 뭔가 이게 좀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약간 이런 거죠. 좀 멋있고 이런 느낌이었대. 그래서 막 약간 로마적인 느낌 있잖아. 이러면 약간 그게 뭐가 된 거야? 사랑스러운이라는 느낌이 된 거야. 요새 우리가 말하는. 로맨스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괜찮고요. 사랑을 살릴 수 있을지. 그치? 또 괜찮지. 그렇죠? 아, 그게 너무 궁금해. 근데 at the end랑 in the end는요. 솔직히 둘 다 괜찮습니다.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 일단 더는 왜 들어가요? 그 마지막이잖아. 우리의 사랑의 마지막이잖아. 그쵸? 지칭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엔드 앞에는 꼭 더 붙이는 걸로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아. 100%는 아니지만. 자, 우리의 사랑의 그 마지막에 해석은 똑같아. 만약에 우리의 사랑의 마지막이 2023년 2월 23일이야. 하루 남았네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사랑의 마지막에 이러면 그 지점이죠. 그 순간에 이런 느낌이지. 근데 우리 그렇죠. 2023년 2월 23일 그 즈음에라는 느낌이죠. 오케이. 그래서 끝 무렵에는 이러는 거죠. 오케이. 끝에 다다르면 그렇죠. 오케이. 만약에 그 끝에서 괜찮지. 그렇죠. 우리의 사랑의 그 끝에서. 만약에 그 끝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 이런 느낌이지. 나는 가져갈 거야. 그 기회를. 나한테 기회를 한번 줘. 뭐든 한번 해볼게 라는 거죠. I will take the chance. 그쵸? I will take the chance라는 표현은 얘들아 되게 긍정적인 상황일 때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조금 약간 안 될 것 같은 상황일 때 많이 쓰는 표현이야.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거. 됐어? 오케이.